요즘 서구에서는 한국의 마음을 차지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쿨 코리아로 매력있고 멋진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마음을 빼앗아 한국의 선택을 받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한다라는 뜻은 속국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한 최첨단 테크놀로지 세상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한국인의 혈통을 깊이 들여다보며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영국 측은 다소 깜짝 놀랄만한 주장을 펴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 왕실이 한국인의 혈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주장으로 비춰졌으나 영국 측이 연구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180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화가인 세비지 랜도어 역시 한국인에게는 영국인의 혈통이 숨어있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는 조선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흔히 조선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인을 중국인이나 혹은 다른 이웃인 일본인과 닮았다고 생각들 하는데 사실 그들은 그 어느 편도 닮지 않았다. 조선인은 북방 몽골리언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밖에도 중앙아시아 남방계 혈통이 많이 혼혈돼 있다. 체형과 혼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조선만큼 흥미를 끄는 나라도 없으리라 여겨진다. 마치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들이 이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착한 것처럼 보여지니 말이다. 세비지 랜드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솜씨를 발휘하여 각기 특징적인 두상과 체형을 사파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 세비지 랜드워와 같은 주장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비학술적 신화에 지나지 않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한민족은 적어도 30여 인종의 혼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고학자였던 랜도어의 시각에서는 조선이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는 여지없이 해체되고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인 대부분은 몽골인종에 속하지만 소수의 상류층은 중앙아시아계와 유럽 종족인 아리안족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은 점원 초기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약 2500여 년 동안 총 90여 차례의 외침을 겪는 동안 중국계 유이민과 몽골 난민 등 수많은 이민족이 유입돼 혼혈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혈과 혼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성씨인데요. 현재 한국인의 성씨는 모두 5582개로 그중 한자 없는 한글 성씨는 4075개입니다. 이는 대부분 일본계나 중국계, 필리핀계 등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들의 성씨이죠. 이 귀화 성씨는 결혼 이민에 따른 귀화 외국인 급증과 다문화 가정 확산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엔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이 4000년 전에 혈통이 섞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발견된 가장 오래된 미라 29를 4년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미라에서 아시아 혈통과 유럽 혈통의 특징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는 아시아와 유럽 혈통의 특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자 기록이 없었던 4000년 전에 이미 동서양 인종이 함께 살기 시작해 혈통이 융합된 게 증명된 것이죠. 이번 조사와 연구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도 함께했으며 연구 결과는 영국의 BMC 바이올로지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영국 왕실에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잦은 방문을 이어갔는데요. 1992년 다이애나 비는 찰스 왕세자와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영국 왕실 인사로선 첫 공식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의 마지막 외국 방문이기도 했죠. 7년 뒤인 1999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며 경주와 안동을 찾았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앤드루 왕자가 다시 안동을 방문했는데요. 특히나 영국 여왕은 한국을 방문한 후 신라 왕관의 디자인을 본딴 왕관을 제작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혈통은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데 섹슨은 본래 독일의 작센 지역을 말합니다. 섹슨은 곧 독일을 뜻하며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자 영국 왕실에서 독일 색채를 희석하려고 섹슨 앞에 앵글로라는 명칭을 덧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작센 지방은 유럽을 정복하여 거대한 훈제국을 세운 훈족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훈족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만주와 한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살던 유목민 집단으로서 이 훈족을 유럽에서는 스키타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중앙대 연구팀이 신라 왕족의 유골 분석을 해보니 멀고 먼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 스키타이의 DNA가 검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라의 실체는 이렇듯 베일에 쌓여있고 언제나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상한 유골이 발견되어 학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주의 탑동 유적지에서 출토된 무려 180cm가 넘는 인골이었는데요.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라의 국왕들은 키와 성기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신라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포장이려니 했는데, 기록을 증명하는 거대 인골이 발견되면서 고대 신라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훈족은 편두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요. 편두는 한국의 고대 사회의 문화 중 하나이며, 아무르강 유역에서 발굴된 4000년 전 아무르 여인상 역시도 한국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상의 머리를 납작하게 만든 편두 문화도 가야와 신라의 편두와 같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무르라는 이름은 고대 한국인들이 지은 것으로, 아무르는 아물, 즉 해 뜨는 동쪽에 있는 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00년 초 독일 방송사는 훈족에 대해 추적 연구를 하는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방송에서는 훈족의 뿌리가 신라의 한국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실제로 신라 문무왕비에는 신라 김씨가 훈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바이킹 등 북유럽 왕실과 귀족의 혈통에도 유럽을 정복한 훈족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주장인데요. 마치 러시아 지배층에 러시아를 정복한 몽골인의 유전자가 남아있듯이 말입니다. 한국인은 우리의 고대 역사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지 않고 있지만, 정작 영국과 독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유럽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은 자신의 뿌리가 한민족의 혈통에 닿아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교과서를 통해 강력하게 민족주의를 주입을 받았습니다. 한민족은 결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은 순결한 단일민족이다. 평화를 사랑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는 등 말이죠. 이러한 학교 교육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했으며, 나라와 민족에 강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국민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한 탓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잔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요즘은 이런 민족주의 관념이 많이 열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어 세계와의 접촉이 워낙 일상이 되고 개성과 자유가 중시되다 보니 민족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인과 영국인 역시 둘 다 영어를 사용하고 문화도 비슷하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나 그 혈통의 기원은 앵글로색슨족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특히 미국인은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 라틴족, 인디오,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러시아, 크로아티아, 폴란드인들 모두 슬라브족인데도 같은 민족은 아닙니다. 언어와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며, 슬라브족은 민족보다는 혈연적 분류의 큰 단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혈과 혼혈의 가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화 시대인 지금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민족을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는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